네, 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공수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려를 여당에서 그리고 친문 세력에서 대놓고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다가 공수처가 제2의 윤석열 사태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출범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지금 답이 없어 보인다라는 우려와 비판은 이미 그 전부터 나왔었고 특히나 김진록 초대 공수처장 청문회 때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공수처를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시켜 버린 민주당 쪽에서 이런 우려가 나와 가지고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 보면 이 민주당의 손기현 의원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문계인 경우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첩받은 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통지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라 이야기했고, 이 말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첩받은 후에 부실 수사할 경우에는 답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서 그동안 공수처 출범을 두고 야당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공수처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억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문제가 많은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라고 인정을 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역시도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라든가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라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고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인 통제 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박주민 역시도 공수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징계 등 내부 통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박주민의 이 말은 검찰총장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겪은 것처럼 징계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수처장은 지금 징계 자체를 할수 없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지금 작심하고 정권 수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야당은 공개적으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공수처장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하게 됐었는데, 당시에 김도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수처는 민주당이 20대 국회하고 21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냐라고 질타를 했고 당시에 여야가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제 와 가지고 통제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도대체 염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인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국 초대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문 대통령이 제갈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이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사를 제갈하면은 반대의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여당 측에서 이 영국 공수처 차장 임명에 대해서 더욱더 거세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권 진영에서 이 영국 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은. 그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석의 수두 번째 구속신문 변호로 맡아 가지고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번 정권에서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역시도 지금 현재 집권세력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이 영국 차장에 대해서 임명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안민석은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호 변호사가 웬 말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영국 변호사는 또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 진압을 획책했던 김우사 개엄문검 사건에 대해서 무죄 변론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여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안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최소한 우병우 변호사 개업문건 변호사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는 국민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권 진영하고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이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상직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또한 여 후보자가 몸담고 있었던 이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고 발언을 했었고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에 이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오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것이 이번에 공수처 차장이 된 법무법인 동인이라면서 여 후보자 역시도 이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또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김진우 공수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김 처장이 여 후보자를 단수 재청을 하는 바람에 이문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네, 대통령이 무조건 이여 후보자 재청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영국 공수처 차장의 이 과거 논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영국 차장은 2008년도에 이 서울대 법대 논문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에서 특별검사 제도하고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해당 논문에서 직권세력 내지는 검찰의 내부 인사가 아니라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신속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해당 논문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 이게 뭐 논문이라서 형식적으로 쓴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뭐 영국 차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검이라는 제도가 야당을 터는 것보다는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더 취지에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뭐 울산 하명 수사라든가 원전 수사라든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중요한 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대충대충 후딱후딱 수사해가지고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 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공수처 차장을 두고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김진우 공수처장은 이 영국 차장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이 영국 차장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우병우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 영국 차장은 여당이라든가 야당을 이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을 받지 아니했었고, 단지 자기가 맡은 사건 관련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뭐 정치적인 성향에 상관없이 예, 사건 들어오면은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현 정권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는 사건 같은 것을 예,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예,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공수처로 이첩을 한 해만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인데 만일에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면은 친여 성형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것으로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공수처가 수사하면은 네, 현 정권의 뒤통수 맞을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공수처 아직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은, 조직을 정비하는데 한두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혹시라도 뭐 제2의 윤석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또한 이 김진우 공수처장도 그렇고 여은구 공수처장도 그렇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첫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의 성격을 결정을 짓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대놓고 이번 정권의 사냥개라는 것을 커밍아웃하지 않고서야 무조건적으로 이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쏟아졌었던 이런 우려들이 조금은 불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 활동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